요,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중국은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만 없었다면 언제든지 침공하려고 할 텐데요. 근데 여기서 좀 바꿔서 만약에 대만이 중국을 점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대만이 중국이 된다면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을 것이에요. 일단 대만이 영유권 주장하고 있는 지도부터 볼게요. 대만은 현재 중국 땅에 대한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912년 기준으로 청나라의 명목상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 영토만 보면 캐나다보다 넓은 나라가 됩니다. 세계 2위가 되는 것이죠. 대만은 중국 대륙을 점령하게 된다면 이 지역에 대한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대만 자신들도 미수복지구가 얼마나 되는지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몽골을 미수복지구로 정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몽골이 독립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었고요. 러시아의 투바 지역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또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등 다른 국가들이 갖고 있는 영토도 있어서 아마 상대를 봐가면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요. 약한 나라한테는 분쟁 일으키고 강한 나라한테는 분쟁을 안 일으키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대만을 착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국제사회에서는 착한 나라, 악한 나라는 없습니다. 자신의 국익으로만 움직이죠. 대만도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되면 자국 내 소수민족 억압을 진행할 것입니다. 대만도 티베트나 위구르가 독립하는 것을 원하진 않기 때문이죠. 물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현 중국처럼 강한 억압 정책, 예를 들어 위구르 수용소 같은 정신나간 정책을 하진 않겠지만요. 정책적으로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모습을 취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러면서 티베트와 위구르에는 자치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채찍과 당근 전략을 번갈아가며 수행할 수도 있죠. 그리고 홍콩의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일국양제가 복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만도 중화주의 기풍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짓을 비슷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한령이나 이런 정책을 펼쳐서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대만이 처음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로 생기는 불안정한 정세는 극에 달할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대만 정부는 내부 결속을 위해 적을 외부로 돌리려는 정책을 실시할 텐데요. 이로 인하여 주변국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유엔 상임이사국이 바뀌게 됩니다. 1971년에 대만이 유엔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만이 갖고 있던 상임이사국 지위는 중국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으니 이 상임이사국 지위는 다시 대만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대만이 외교적으로 매우 강한 나라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리고 중국이 없어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북한도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연명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한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다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각종 무기나 기술, 에너지들을 전부 다요. 그러니 북한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이 없어지고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앞뒤로 막힌 꼴이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때까지 지원을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놓치게 되어 스스로 멸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북한은 중국을 매우 경계하고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위기를 느낀다면 무너지기 전에 위기감이 고조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이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는 온전히 한국이 차지하여 통일을 이룩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북한의 핵 문제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텐데요. 아마 한국은 핵을 대만과 미국의 감시하에 없애는 방향으로 잡지 않을까 싶어요. 또 대만은 엄청난 내수시장과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는데요. 중국 내부의 내수시장은 전세계에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세계 군사력과 경제력이 미국 다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때까지 탈중국을 했던 이유가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미국과의 경쟁 때문인데 친미국가인 대만이 들어서게 되니 다시 대륙으로 들어가는 기업들도 많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대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물론 나중에 대만이 크면 또 똑같이 미국에 덤비려고 하겠지만 신냉전 시대가 한순간 끝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미국과 대만이 갈등을 빚는 상황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중국의 핵무기 관련 문제인데요. 중국의 핵무기를 대만이 갖게 되면 또 이거대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핵무기를 없애란 미국과 가지겠다는 대만 간의 치열한 대립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사회가 압박을 해서 핵무기를 감축할 것 같긴 합니다만 대만 자신들도 핵무기를 가져야지 국제사회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경제 제재를 해도 대륙이 가진 잠재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 제재가 오래 가진 않을 것 같고요. 대만은 러시아와도 본격적으로 대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는 표면상으로 협력관계입니다. 공동외적인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죠. 근데 문제는 대만이 친미국가이다 보니 이는 러시아에게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 때문에 대만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크게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에 중국과 맺었던 각종 조약들이 사실상 없어지는 꼴이라 러시아는 예전 중소 분쟁과 마찬가지로 대만에게 국경 문제를 이유들면서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요. 중앙아시아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대만에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대만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썩 좋게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이제 미국은 관심을 유럽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만이 아직까지는 친미국가니까요. 이러한 평화기는 좀 오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나중에 분명 대만이 크게 성장하여 미국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 신냉전이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고요. 대만과 미국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만이 중국 대륙을 차지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